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다육이 관리 주의할 점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 관리하면서 요 이야기도 지금 봄철 다육이 관리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예, 제가 요 아이를 에둘리스죠. 예, 에둘리스와 하리노사죠. 예, 제가 요두 아이를 똑같은 날짜에 물을 주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리노사는 입장이 굉장히 돌처럼 단단해지고, 예, 그리고 힘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에둘리스는 지금 백분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입장이 힘도 그렇게 하리노사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성향이 다르겠지만은 혹시 또 우리 초보님들께서 요런 아이 또 보시고 아, 요 아이는 물이 좀더 고픈가 보다 싶어서 물을 또더 주시는 예, 또 초보자님도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요런 아이들이 있더라도 절대 물은 더 주시면 안 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봄철 다육이 관리 주의할 점세 가지에서 첫째, 물 주고 입장이 힘이 없는 경우 짱짱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물 주면 안 되니까 물 주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예, 첫째는 예, 물 주고 며칠 있어도 아이들이 힘이 없고 예, 짱짱하지 않더라도 물을 더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예, 물이 또 부족해서 그런갑다 싶어서 물을 더 주시면은 아이들 물음병이 오거든요. 예, 요런 아이들은 겨울 내 아이들이 뿌리가 또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들마다 또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물을 잘 빨아당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대신에 요 아이 관리법으로 요 아이 에둘리스가 저쪽에 시래기 예, 앞쪽에 있었죠. 예, 시래기 앞쪽에 있었는데 요 아이는 좀 바람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햇빛도 더 많은 쪽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쪽으로 하리노사 옆쪽으로 예, 아래쪽에는 또 망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장소를 바꾸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고 짱짱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물을 또더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첫째, 물 주고 입장이 힘이 없고 짱짱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물 주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라는 예, 첫째 이야기고요. 예, 둘째는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또 영상 기온으로 되니까 아파트 그리대 또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파트 그리대나 노숙하는 예, 그런 이웃님들께서 많으신데 노숙이나 바깥 그리대로 나갈 경우에 살짝 햇빛이 덜 강할 때부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쨍쨍 좋다고 이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를 햇빛이 강할 때 내놓으면은 아이들 화상을 입는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깥 그리대나 노숙을 나가는 아이들을 날씨를 처음 하루 이틀 먼저 내놓으실 그런 날짜를 햇빛이 강할 때 내놓지 마시고 살짝 약 흐린 날씨에 예, 살짝 빛이 덜 강할 때 예, 그때 처음 내놓으시면은 요 아이들이 서서히 적응 햇빛에 적응을 하겠죠. 예, 그래서 노숙이나 바깥 그리대로 나갈 경우에 햇빛이 아주 강할 때를 피해서 예, 살짝 햇빛이 예, 약할 때, 그때 그리대에 내놓으시면은 화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햇빛이 강할 때 내놓으실 경우에는 덮개 있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차각막. 예, 차각막을 씌워주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혹시 차각막이 없으신 예, 그런 이웃님들께서는 바깥 그리대로 나갈 때 예, 그 날씨 체크를 잘 하셔서 예, 서서히 햇빛에 적응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그렇고, 셋째로는, 하엽 정리를
지금 이 봄철 다육이 관리할 때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하엽이 이렇게 많이 듣는 아이들은 제가 오늘 저쪽에 릴리패드를 하엽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예. 오늘 요 릴리패드를 하엽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봄철 건조하고 예, 그동안 또물 주지 않았는 물을 아낀 아이들이 많죠. 예, 그런 아이들은 하엽이 많이 져 있으니까 하엽 정리를 해 주셔야 봄철 깍지 있죠. 예, 깍지로부터 예, 예방이 된답니다. 그런 깍지들이 하엽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입장 사이에 굉장히 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봄철 다육이 관리할 예, 주의사항 세 가지 중에 예, 하엽 정리를 아이들 꼼꼼하게 보시고 예,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아무래도 통풍도 잘 되고 깍지들이 예, 그렇게 이렇게 알을 낳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없으면은 깍지가 덜 생기겠죠. 예, 그래서 릴리패드 요 아이도 요렇게 위에서 볼 때는 하엽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 다육이를 요렇게 들고 예, 요렇게 들어주면서 요렇게 하엽 정리를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 깍지로부터 예, 예방할 수 있답니다. 깍지는 자주 관찰을 하셔서 초기에 예, 요렇게 보일 때 제거를 해주시면 절대 예, 강하게 이렇게 많이 번식 안 하죠. 예, 그러면은 약을 덜 치셔도 되고 예, 관찰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봄철 다육이 관리 주의할 점세 가지에 첫째, 물 주고 입장에 힘이 없거나 짱짱하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또 물을 더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예, 물을 더 이상 주시지 말고 예, 기다려 주시라는 거. 예, 아이들이 뿌리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 때까지 예, 기다려 주시면 된답니다. 둘째는 노숙이나 바깥 거리대로 나갈 경우 예,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시작하지 마시고 예, 살짝 햇빛이 약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예, 적응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셋째는 하엽 정리. 아이들마다 하엽 정리를 예,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해주셔서 깍지가 예,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이 숭숭 잘 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릴리패드 하엽 정리 많이 해주고 그리고 에둘리스 저 아이가 물을 줬는데 하리노사는 짱짱해졌는데 에둘리스 요 아이는 더이 힘이 강한 느낌을 제가 못 받아서 자리 변경을 예, 하리노사가 또요 자리에서는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두들레야 종류니까 요 자리에 배치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아서 요 자리에 또 배치를 해주었네요. 예. 그리고 예, 가임랑 요 아이죠. 예,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 주려고 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말랐죠. 예, 물 주려고 보니까 너무 예, 키도 크고 예, 또 아이가 너무 예뻐져 있길래 또 예쁘진 아이는 또 이렇게 돋보이도록 이렇게 자리를 또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죠. 예, 요렇게 자리를 요쪽으로 또 이동시켜주고 에둘리스도 예, 바람이 잘 통하게 요렇게 또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릴리패드는 하엽 정리를 예, 다 해주고 예, 요렇게 봄철 다육이 관리하는 법으로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보았답니다. 예, 그리고 핑크베라 요 아이를 예, 요 앞자리 여기에다가 자리를 바꿔줬어요. 아무래도 요 에둘리스 요 아이를 원래 핑크베라가 요 자리에 있었죠. 에둘리스가 요 자리에 오다 보니까 핑크베라 요 아이가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예, 아래쪽에 원래 또 핑크베라 요 아이가 요 자리에 있었죠. 있었는데 가을에 제가 요 자리로 또 올려주었죠.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 다육이 관리하실 때또 아이들 수영이 또 많이 변했잖아요. 예,
변했으니까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또 자리도 또 이동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훨씬 더 건강하게 짱짱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봄철 다육이 관리 주의할 점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